여러분들 오늘은 아름다운 페라리 차량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이것은 바로 페라리 포르토피노. 보시면은 $215,000. 이 정도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출력은 591마력. 게다가 토크는 무려 77kg. 여러분들 599XX2가 71kg입니다. 중량은 1.6톤에 배기량은 3.8L. V8 트윈터블 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대 뽑아볼게요. 흰색, 빨강, 이거. 페라리는 빨간색일 때 제일 이뻐요. 빨강색. 이 차량의 실제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돈이 살짝 모자라서 못 사겠네. 아 정말 아쉽구만. 먼저 말씀드릴게는데요, 이 차량은 하드탑 컨버터블이고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G키 있죠? G키를 누르시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먼저 창문 내려가고 이거 열려서 통째로 로봇가 변신하는 것처럼. 와, 그리고 트렁크 안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천천히 찰칵 완벽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보시면 이게 트렁크, 밑에 있는 게 지붕, 위에 있는 건 뒷유리창이에요. 여기 있는 지붕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트렁크를 전부 다 써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렁크에다가 짐을 싣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리가 두 개 더 있는데 보시면은 레그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릎 간신히 들어갑니다. 제가 디자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얘가 꽤나 사악하게 생겼네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뭔가 되게 골프채 같은 모양이군요. 6개의 LED 포인트, 여기도 그렇고 가운데는 커다란 헤드램프. 프론트 그릴 보시면은 진짜 사람 입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검정색 페라리 막혀있고요. 프론트 스플래트는 카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후드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굴곡져 있어요. 양옆으로 에어덕트 이렇게 뚫려있고요. 이번에는 옆모습 볼게요. 보시면 스포티하게 쫙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만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죠. 문 손잡이가 되게 특이하죠. 이거를 그냥 여시면 돼요. 컨버터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이음새가 있고요. 뒤쪽 보시면은 익숙한 페라리의 얼굴, 거의 대포만한 테일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페라리 말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오케이. 엔진 모양을 따라서 엔진룸이 이렇게 파여있죠. 정말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V8 트윈터보 페라리의 엔진. 제가 내부도 한번 볼게요. 버튼이 여기 달려있네요. 보시면은 흰색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깨끗해 보이죠. 제가 바로 한번 타볼게요. 제가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스타트. 아 뭔가 카랑카랑한 소리. 보시면은 핸들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손으로 잡는 라인에 굴곡이 살짝 파여있거든요. 그럼 제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앞에 계기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아날로그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감성이죠. 양옆에는 디지털 계기판 달려있고요. 송풍구도 원형 타입, 라이트도 원형 타입, 여기도 원형. 이쪽에 페라리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조속 쪽에도 모니터가 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조작 장치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제로백 3.2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2km. 이 정도면은 진짜 어디가서 지지 않아요. 아 앞에 기어 단수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네요. 글러브 박스 위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오픈을 해야겠죠? 치키! 먼저 창문이 열리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좀만. 지금 열리고 있어요.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바로 이거죠. 감성.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 이게 후륜이다 보니까 살짝 휠스핀이 있어요. 100km 돌파, 120km 돌파, 150km 돌파. 짧은 거리에 순식간에 180km 나오죠. 핸들링. 아이쿠 정말 위험하구만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게임이니까. 드리프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좀 뭔가 위험한데. 드리프트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무게중심이 살짝 뒤쪽으로 쏠리네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오픈카를 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해안가를 달리기 위해서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바다가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성. 제가 감성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발 보시면 침수대죠. 어우 깜짝이야. 꿈이었나? 어쨌거나 물속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보시면 물이 살짝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짝. 와 세차 끝. 아주 좋아.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도 볼게요. 여기 있는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인칭으로 가자 갈 수 있어. 집진. 여기서 오른쪽, 왼쪽, 자연을 사랑합시다. 나무를 꺾으면 안 돼요. 왼쪽. 아이쿠 이게 후륜차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3만 달러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구동장치 4륜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고 트윈터보만 달아줄게요. 먼저 기본 트윈터보. 아 오케이 소리 좋아요. 아 이 소리
끼익 하는 소리 이거 달아줄게요. 보시면은 출력이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쿨비 클릭. 보시면은 제라백 2.5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269km. 아이 기어비를 바꿔줘야겠어요. 제가 기어비를 조금 바꿨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군요. 여기에서 핸드브레이크. 그러면은 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꽝. 제가 미션 하나 깨볼게요. 물헤레 타운 스크램블. 드라이버 난이도는 초보자로 둬야 돼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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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나오세요 여러분들. 와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륜 페라리. 속도 줄이고 오른쪽으로. 접지력 잃으면 안 돼요. 제대로 달릴 거예요. 이렇게 출발. 바닥에 뭔가 살짝 비 온 듯이 미끄럽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페라리니까. 이쪽으로 급커브. 오른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른쪽으로 급커브. 굿. 이게 확실히 초보자로 설정하니까 제가 1등을 하기가 매우 쉽네요. 속도 줄여서 왼쪽. 브레이크 반응 속도 매우 빨라요. 좋습니다. 여유 있을 때는 드리프트 한번. 드리프트 드리프트. 지금 뭐 거의 한 번도 안 박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보시면 1등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페라리. 맥라렌, 에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벤츠 다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